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2월 20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전일 0.40% 상승 아, 나스닥과 S&P500은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 0.87% 상승, 반도체 지수도 2.61% 상승했습니다. 자, 유럽권도 양호합니다. 독일도 0.79% 상승. 자, 중국이 강하게 상승 이후에 전에 잠깐 조정받은 이 정도는 그냥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 0.32% 하락. 자, 니케이도 0.89% 상승했는데요. 유독 전일 우리나라 좀 많이 급등나 했었습니다. 자, 야간 선물옵션 시장 마감 상황 보시자면 0.18%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열려 있는 미국 선물 다우존스 선물도 0.13% 상승. 나스닥 선물도 0.10% 상승 중으로 무리가 없다. 잠시만요. 자, 뉴스가 여러 가지 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좀 짚어가자면요. 미국, 나스닥, 그리고 S&P 신고가. 자, 반도체가 유독 강세였고, 인텔, AMD, 엔비디아, 특히 엔비디아는 6%대 상승.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하려는 참모들에게 조금 자제하자라는 중국 옹호 발언도 있었고요. FOMC 이사록에서 완만한 성장세 계속 지속될 것 같다. 노동시장도 양호하다. 무역 긴장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경제 리스크 낮추겠다. 그리고 코로나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면서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쓸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까 시장 양호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S&P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6%로 또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과 밀접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라든지 생산 차질 때문에 올해 조금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자, 그러한 부분들은 뉴스를 조금만 본다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자, 예외적으로 11년 만에 1분기에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정부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업계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파악이 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도 퀄컴과 애플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퀄컴 신규 모뎀에 이제 칩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5G 시대에 이제 본격화되고 있으니 삼성전자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뉴스를 할 수 있겠고 카카오 전일 강하게 갔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라운드 X라고 코인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카오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거의 추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카카오가 잠재적으로 지금 준비 중인 다양한 사업권에서 성장성 내지는 새로운 모멘텀 발생하고 있다 이거죠. 타다. 공유 택시, 그죠? 그 부분은 합법적인 렌트카다.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나무래서 모빌리티 쪽으로도 카카오 T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도 성장성 충분히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카카오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셀트리온이 이제 상당히 초관심사인데요.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최대 매출이고 1조 1285억, 영업이익은 3780억 규모로 14%, 11%씩 최대 규모의 실적을 지금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자, 너무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다 뉴스로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기존의 셀트리온 제약도 실적 개선, 고덱스, 그죠? 간장약 치료제 매출 증대되고 있다. 램시마 SC라든지 트룩시마, 허주마 등이 유럽과 미국에 론칭되면서 상당히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저께 갭 상승 0.7% 가까이 하다 그대로 밀어버리고 다시 들어올리는 상황. 어저께 상당히 큰 요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19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확산된다. 신천지 교단에서 예배 보는 사람이 확진자가 나오고 대구에서 대규모로 지금 확진자가 추가됨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들 우려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2%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지금 20일 훼손하려다가 땡겼습니다. 자, 20일까지 강하게 밀리다가 코스닥도 땡겼어요. 자, 오늘 여기 20일을 하회하면 곤란하다. 오늘 여기를 말아올리는 강력한 양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잡히고 있는데요, 코스피. 자, 전전일은 3천억, 5천억 규모의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고 전일도 외국인 2,200억 매도세. 코스닥도 전일은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닥터케이는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환율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환율이 상당히 또 강세,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1,190원 이상으로 지금 고시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200원대에서는 여기 1,200원대 권역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거죠. 여기 인근 가보십시오. 여기 인근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다 매수세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지금 더 치고 간다면 외국인 매수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1,190원대니까 오늘 정도는 또 외국인 한번 슬 들어올 수 있나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유로화도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다 이게 강달러 기조니까 유로화는 급등한 것이거든요. 거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살펴보니까 엔화도 급등입니다. 엔달러. 그죠? 이런 부분들 달러 강세다 이겁니다. 달러 강세. 그러나 엔화와 유로화 같은 경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과 유럽은 환율이 올라가면 양호.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수입을 해서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은 환율이 올라가면 좋지 않습니다. 환율이 내려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부분 계속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셀트리온을 닥터케이는 여기서 3분의 2 매도, 전일도 18만 4천원권 인근에서 다 매도했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박살나니까 다 매도했다가 여기서 다 매도거든요. 18만 4천원 다시 매수합니다. 18만 2천원권에서 왜 했느냐, 시장이 박살날 것 같아서 위험 회피하려고 다 청산했는데 돌아서는 거 봤거든요. 중국 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다시 실적 발표에 따른 혹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재매수. 그럼 오늘 올라간다면 먹고 또 먹고 되는 거다. 삼성전자 매수 의견 어저께 드렸고 노 프라브럼. 셀트리온 제약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KMW 신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어저께 그죠, 코스닥에 외국인 매수 유입되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죠? 자, 퐁당퐁당 하는 5G 추세를 봤을 때 한 며칠 조정 받았으니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포트폴리오 재편 장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발빠른 매매, 그죠? 시장 상황 봐서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돌아서는 거 보고 다시 매수하는 그런 테크닉들은, 그죠?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자, 희망 남규님, 그리고 현주님 반갑습니다. 흥꽁님 반가. 현주님은 그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정년 방송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고정이 아닙니다. 저는 수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정 아닙니다. 저는 약속 어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약속 한 대로 딱 합니다. 수시로 한다 했기 때문에 고정은 아닌 거죠. 자, 삼성전자 간다. 예야.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1.3%. 삼성전자 도망치듯이 던지라 했습니까? 남규님. 들고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남규님, 1100원 상승 중. 하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 그죠? 하이닉스 갑니다. 자, 셀트리온. 야, 어저께 최대 실적 발표했다는데 밀릴 거냐? 야, 밀릴 거냐고. 지켜보겠습니다. 밀려도 상관없어요. 한번 챙겨 먹었기 때문에. 자, KMW는 20일 지지하면 좀 매수도 가능하다.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대 시장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65% 상승, 코스닥 0.27% 상승했습니다. 자, 5G 약간 약세 출발했는데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 밑으로 확 빠지기보다는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갔는데 빠지면 그죠? 60일에서 리바운드도 나올 수 있고 60일에서 추가 매수하든 아니면 적당히 지켜보고 있으면 크게 무리 없다. 5G도 반드시 가져가야 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 카카오 잘 가요. 야, 너 여기서 던져 먹었잖아. 여기서 18만 2천원. 상관없습니다. 딴데 들어가서 SKC 코롱 PI 5% 이상 먹어내고, 그죠? 하이트실로 좀 아깝긴 합니다만, 그죠? 하이트실로 들어갔고, 뭐별 무리 없어요. 야, 하이트실로 잘 간다. 짜증나요.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나 손실 안 본다 이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또 하나, 닥터K가 제시한 종목은 그죠? 적당히 들고 가면 수익 난다 그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올라가면 되고요. 별 무리 없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강세포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지 어저께 조정 좀 받았거든요. 자, 오늘 같이 강세 보인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써니님 계십니까? 삼성전자 추가 매수 의견 퍼펙트! 가요. 63,000 뛰어넘을 가능성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죠? 하이닉스가 가듯이 여기 뚫으면 갈수 있어요. 별 무리 없습니다. 야,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그냥 들었다 놨다 마구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가?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에서 상당히 공방이 벌어집니다. 하방에 대한 베팅을 강하게 한 사람도 있을 테고 큰 맥락에서 상방으로 간다 베팅을 한 세력들이 크게 지금 충돌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메커니즘도 좀잘 알아야 돼요.
야, 미국 선물 띄웁니다. 양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저께 풀베팅이다 이겁니다. 장 초반에 흔들릴 때 쫙쫙쫙쫙쫙 줄이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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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고 장 중반 이후에 돌아서는 거 보고 다시 재매수 재매수 재매수. 그래서 다시 풀베팅. 그럼 오늘 올라가는 거 손가락 빨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발 빠른 매매도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초반에 매도 매도 매도. 그죠? 돌아서니까 매수 매수 매수. 말이 쉽지 쉽진 않아요. 자, 출석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구독을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40%가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한 걸로 판단됩니다. 자료 다저볼수 있거든요.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반등 가능해 보이고 오늘 바이오 섹터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 눌러놓더니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자동차도 비교적 양호. 나머지 그만 그죠? 음식료, 야, 하이트 질러, 이거. 아, 짜증나, 진짜. 됐습니다. 지가 지나간 거 말하지 말아야 놓고. 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짜증나잖아. 어저께 7% 갔거든요. 아, 한 4%대에 끊었습니다. 됐어요. 그 대신에 셀트리온 사고 팔고 다시 엎었으니까 이거 가면 위안을 삼겠습니다. 그죠? 자, 바이오 쪽이 강세 보입니다, 오늘. 자, 헬릭 스미스, 관심 가지지 말아야 했는데, 불성실 공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어저께 상당히 빠졌죠? 의견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비교적 강세.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이 확실히 좀 강세는 맞아. 공기청정도 강세. 수소차. 야, 이거 인터넷 결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그죠? 주도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닥터케이는 마스크 뭐 이런 거안 해요. 그죠? 그런 거안 합니다. 잘못하면 사고 나요. 그죠? 숨겨져 있는 그죠? 숨겨져 있다고도 못 합니다만. 그죠?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집 밖으로 안 나간답니다. 그죠? 자, SK 하이닉스 신입사원 연수장입니까? 그쪽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그것도 폐쇄한다. 밖에 나가서 밥을 안 드시고, 그죠? 외출을 자제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시켜 먹거든요. 인터넷 결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면 여기 63,000원 여기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지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그죠? 적당히 갈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주도주입니다. 여기서 절대 손 빨지 않아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퍼펙트 추가 추가 하고 싶은 사람 해 이러면서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자, KH바텍이라든지 MCNEX라든지 휴대폰 관련 지금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G, S20 이런 쪽에 그죠? 갤럭시 G는 폴더거든요. 이렇게 플립이거든요. 열었다 닫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힌지가 들어갑니다. 눌려준다면 완판됐다 하죠. 상당히 웃돈 주고
또 거래되는 참 기이한 현상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눌려준다면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된다. 조정을 받고 한 단계 레벨업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야 돼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쫓아가지 않아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내려와야 딱 삽니다. 삼성전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와야 삽니다. 자, LG 이노텍은 지금 애플 향 타격을 좀 맞고 있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LG 화학을 봅니다. 애플이 중국 공장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죠? 공급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뉴스 나왔죠. 자, LG 화학 밑으로 한번 쳐진다면 그죠? 관심 가져야 되고. 참 현대차가 좀 애매해요. 현대차가 왜 애매하냐? 여기 조금만 더 눌려주면 매수하려고 하는 단가 인근으로 오는데 이 공장들이 자꾸 스톱하고 하는 마당에 1,4분기 매출은 안 좋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딴게 뭔가 아니라 어제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 갭 상승을 이렇게 세게 띄우지를 말든지. 띄우는데 다 이유 있습니다. 하방으로 때렸던 애들 다 죽으라고 그냥 갭 상승 띄우는 겁니다. 하방으로 들어왔던 애들, 선물 매도 때리고 이랬던 애들 죽으라고 그냥 빵 띄우거든요. 그럼 다 던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또 원위치 오는 겁니까? 와, 이틀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미국 좀 밀린다고? 이거하고 너무 연동이 잘돼 있다고는, 연동이 너무, 그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밀린다고 또 밀린다고 같이? 야, 참. 시장이 변동성 상당히 심해요. 그냥 적당히 좀 가면 되는데 뭐 어떻게 했다 선물을 가지고 패대기 쳤습니다. 그죠? 크게 패대기까지는 아닌데 한 5천 500개 가까이 사다가 그죠? 500개 가까이 던지거든. 1,000개로 그냥 팍 꽂아 버렸습니다. 1,000개로 선물. 그러니까 밑으로 휘청합니다. 누가 좌지우지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그죠? 같이 프로그램 매수도 매수였다가 매도로 전환하면서 춤을 춥니다. 자, 닥터K에게 주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기다림의 미학을 가져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강하게 가던 놈들 못 주워 담았다면 그죠? 막 죽여갈 게 아니라 눌리 먹을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야, 이거 뭐야? 셀트리온 처지네. 웃겨요. 참. 실적 좋게 나왔다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라 하는데 그냥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큰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실적 좋게 나왔다 하면 그 다음에 부 날라가고 실적 안 좋게 나왔다 하면 박살나고 이런 주식이 그게 안 먹혀 들어가요. 실적 좋게 나왔다 해도 그냥 꽂아버리기도 하고 실적 안 좋게 나왔다 해도 올라가고 그럽니다.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죠? 물론 그 이전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실적이 괜찮을 것 같으니 뭐 바닥권에서도 쭉 올라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실적 좋게 나왔다 하고 하면, 그죠? 한번 좀 올라가고 이래야 뭐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신빙성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쉬워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그죠? 일단, 240일에서 지지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저께 장땜 목 나오면 차익 실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자, 셀트리온 제약도 더 밀려버리면 좀 곤란합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와, 여기가 좀 뻘거스름 했었는데 한 번에 횟가닥 뒤집어지려는 그런 상황이네. 요 디스코 너무 지수가 춤을 추니까 그래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견조해요. 계속 홀딩.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자, 오늘은 외국계 매수세 일단 잡힙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 1190원 인근 여기에서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일단 오늘 들어오네요. 그죠? 거의 그랬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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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1194원 인근 가니까 외국계 매수세 일단 잡힙니다. 300억 정도 잡히고 있어요. 자, 저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KMW 살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KMW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KMW 살 수 있다. 55,800원 적어 놓을게요. 올라간지 내려간지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자, 5G가 소외될 수 없는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뭐래도 5G의 1등은 KMW입니다. 그죠? 여기 55,200원권 인근인 20일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진짜 희한해. 이해는 됩니다만, 이해는 돼요. 아까 장 출발하기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이거 현물보다는 선물 옵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시장이 비교적 고점 부위거든요. 비교적 고점 부위고 하니 또 코로나 19 지금 막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때리려는 애들, 아 시장 더 빠질 거야 하고 밑으로 때리려는 애들하고 그래도 쭉쭉쭉쭉 좀 사들어오고 상방으로 포지션 잡아가려는 애들하고 상당히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등나갑니다. 그죠? 갭 상승했다 밀어버리고 갭 상승했다 또 추춤하고 있잖아. 이러면 갭 상승했다 이렇게 밀어버리면요, 갭 상승했을 때풋 내지는 선물 매도 때렸던 애들 다 죽거든요. 어저께 그 전날 오버나이트 했던 애들 와 박살 해가지고 다 죽다가 여기 빠져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선물 매도 다시 들어오거든요. 손절했지만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갔는데 훅 들어올려 버리면 여기서 아이 몰라 씨 하루도 오바 해버리면 푹 들어올려 또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아침에 9시 한 반 해서 10시까지 상당히 변동성 큰 시간이에요. 써니님 나와라 오바. 운동하러 가셨나? 이 중요한 시간에? 미국 뭐 옵션 만기라기보다. 자, 일단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세게 안 밀리고 여기 일단 지키고 있어요. 자, 코스닥도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갭 상승했다 밀리잖아요? 야씨, 어제처럼 또 밀리냐? 매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매도. 누가? 개인이 선물 매도 들어오네? 풋옵션 들어오네? 야씨, 어제처럼 또 밀려? 갭 상승했다가? 그렇지, 뭐, 뛰어봤자, 아직까지는, 응? 야,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매도 들어오거든요? 얘들이 선물이, 115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풋옵션 17호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로 강하게 간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판단 중요합니다. 엄청난 수싸움이 벌어지는 데입니다. 그냥 눈에 뻘 보인 대로 움직이게 냅두지도 않고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페이커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코스피에 들어오는 것까진 좋은데, 외국인도 코스닥 한 29억 매도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크게 무리 없는데, 외국인 코스닥도 끌어당기는 중입니다. 궤적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기관 외국인 현물 매수세 코스피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도 아까 마이너스 600개까지 밀었던 거 다시 보합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죠? 왜 파생 때문에 그렇다라고 닥터케에게 증거를 제시해보라 하면, 여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죠? 최근에 이야기 말씀 많이 드리죠? 선물. 누가 있다? 여기 기타 법인 애들이 있어요. 기타 법인. 그죠? 그죠? 얘들이 선물 단타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야, 선물 옵션 주식하는데 그뭐 필요해? 필요합니다. 반드시 익혀놔야 돼요. 주식에 필요한 정도만 익혀놓으십시오.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요.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너무 깊은 거 알면 주식하는데 아무 쓸모도 없고요. 머리만 아픕니다. 그 방송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일단 안 죽어. 안 죽어. 어제처럼 팍안 죽어, 일단. 그죠? 끌어당기면 돼요. 코스닥 끌어당깁니다. 주식 안 보죠? 볼 필요 없어. 이거 봐야 돼. 이거. 그죠? 여기에 지금 달렸으니까 위로 끌어당기는지, 그죠? 밑으로 처지는지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일 거니까. 왜? 닥터K는 시총 상위만 가지고 하고 있으면 KMW 4 이후에 1.2억 한다. 예야! 그죠? 4 그랬습니다. 1.2억 갑니다. 벽에 30% 실어놨어, 어저께. 사자마자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리딩 자세하게 해준 사람 있던가요? 셀트리온 제약도 살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43,200 오시면 살수 있어요. 셀제 적어 놓겠습니다. 자, 5G가 빨갛게 돌아서죠. 5G 돌아선다. 딱 어저께 미리 예측하고 하루 빨리 딱 들어갔습니다. 하루 빨리. 얘들 5G 미치면 날라댕기거든요. 5% 7% 막 날라댕겨요. 미치면. 그죠? 여기 12% 날라간 거 보이시죠? 이것도 하루 전날 그랬습니다. 5G 올해는 괜찮을 거다. 그냥 1월까지는 괜찮았어요. 12% 딱 날라갔습니다. 첫날. 가자. 먹고 또 먹고. 자, 셀트리온 냅둡니다. 냅둬요. 여기 밀고 내려간다? 정석적으로 움직인다면 여기 밀고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70% 이상으로. 딱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못산 사람 있으면 살 수도 있는 권역이다. 그죠? 18만원권 이렇게 눌려준다면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의견 드릴게요. 18만 살수 있어요. 셀트리온도 적어 놓겠습니다. 목표치는 19만 7천 원. 셀제는 저기 위에 4만 5천 원. 거기까지.
뭐 갈지는 한 방에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45,000 첫 번째 목표치 근데 너무 짧아요 목표치가 여길 뛰어넘으면 5만원입니다 45,000원에서 쉽게는 안 던질 겁니다 그죠? 저길 뛰어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추가 1단 성공 오늘은 아이패드인가 그 옆에 펴놨어요 핸드폰 하나 그 다음에 공기계 하나 이렇게 딱 펴놔야 됩니다 KMW 어저께 사 했는데 혹시 샀어요? 날라가는 정도는 아닌데 1.6% 갑니다 사자마자 워낙 딴데뭐 투자가 많이 됐으니까 탓하지는 않을게요 방금 샀다 우리 써니님은 셀트리온 제약하고 삼성전자 가야 돼 그죠? 삼성전자 일단 단가 위에 있죠 단가 위에 있죠 함부로 던지지 마요 이 잘하면 63,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냥 들고 가 이거 그죠? 셀제는 약간 유동적으로 해도 다른 이야기 안할 겁니다 여기 올라타면 어쨌든 핵심은 리딩대로 좀잘 따라오시라 삽질하는 거 있습니까? 4 하니까 1.7 가네 삽질하는 거 있냐고요? 하이트 진로도 플러스 내고 나왔습니다. 손실 없어, 최근에. 어저께 샀다. 오케이. 사자마자 가네. 그죠? 셀즈 올라가네. No problem. 셀트리온 적당히 살수 있다 했습니다. 들고 가면 돼요. 야, 시장. 다시 반등한다. 오늘은 다시 반등할 것 같다. 그죠?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 왜? 똑같은 패턴으로 잘안 가거든. 이것은 선물 옵션을 많이 안 해본 몰라요. 어저께처럼 이게 또 까질까 싶어서 매도 또 들어온다 했잖아? 그죠? 땡깁니다. 땡겨요. 기관에 쌍끌이 들어와. 일단 양호. 제가 더 아쉬워요. 완전 짜증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갈 거면서 그렇게 사람 애를 미기더니 던진 데도 다 이유 있습니다. 던진 데도 다 이유 있어요. 시장이 흔들렸거든.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서 푹 빠졌잖아. 일단 그 다음을 안 봐서 그렇지. 여기서 던진 것까지는 잘못된 거 없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따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흔들한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지원 쪽 올라가면 못 먹는 거죠. 그죠? 그런데 틀리지 않았다. 야, 33,000 간다 했는데 인근까지 왔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크게 잘못된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데 박은 거 가잖아. KMW 셀트리온 제약하고 가네. 셀트리온 팔아먹고 다시 박았어. No problem. 아, 제가 그죠? 18일 날 하이트를 못 먹고 카스를 먹은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이트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죠? 전부 카스만 꼽혀 있어요. 야, 셀트리온 제약합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살짝 돌아서 노 프로블럼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써니님이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다 플러스죠, 아마. 어저께 다시 들어간 거 셀트리온은 1,000원 마이너스. 셀트리온 제약도 보자. 셀트리온 제약도 매수가 인근. KMW는 올라갔고 삼성전자 매수가 위. No problem. 다 홀딩. 던지지 마요. 시그널 나오기 전에 던지지 마요. 일단 시장 안정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 안정권으로 돌아섰어요. 5G 퐁당퐁당 잘 거리거든요. 5G 퐁당퐁당 잘 거려요. 그죠? 오늘 5G 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도 오늘 비교적 양호하네. 그죠? 같이 가자. 삼성전자는 걱정 1도 안 해요. 그냥 들고 가요. 그죠? 잘 가요. 그것도. 그죠?
그래, 이제 좀잘 듣기로 했습니까? 진작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시지. 그죠? 삼성전자 이런 데 사할 때 사고 해서 난리 났지? 삼성전기 어디 갔어? 여기 사회가 막 9%씩 막 날라버리는데, 됐어요. 그래요. 소니님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그죠? 본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좀 올라가면 토해낼까 싶어. 그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서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본인이 굳이 잘못됐다기보다. 그죠? 트레이딩 경험이 많지 않구나. 아, 그러한 부분이 사람을 막 흔들거든요. 그죠? 닥터케이와 함께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고쳐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자, 시장이 아직까지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최근의 흐름이고요. 올라서다가 다시 또좀 밀립니다. 선물이, 외국인 선물이 방향성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자, 초반에 개인이 선물을 매도 때렸다가, 그죠? 지수 올라간다 싶으니까, 그죠? 확 들어 올렸거든요. 다시 사들었거든요. 이것은 손절 물량도 있고, 야야, 오늘 갈려는가 보다 해서 확 들어 올리니까 선물을 외국인이 확 죽여요. 그러면서 박스권입니다. 지금 현재. 야, 치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자,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강세, 휴대폰 부품이 강세, 그리고 5G도 비교적 양호입니다. 자, 2차 전지가 다 왔다는 게, 조정권이라는 게, 보여져요. 2차 전지 꼭대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정권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한 번을 이야기 안 하는 남북경영 계속 비실비실. 그죠? 자, 마스크 관련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 날라가 버렸네. 시간 없어요. 별 상관없어요. 모나리자만 한번 챙겨보죠. 보죠. 자, 끝내주네. 그렇죠? 9시 반에도 집계가 나오거든요. 현재 외국인 삼성전자 사고 있고, 한진칼 사고 있고, 하이닉스, NC소프트, LG화학 사고 있고, 삼성전기, LG생활건강, 카카오, LG유플러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돌아섰습니다. 하이트진로도 사고 있네. 야, LG이노텍, 셀트리온 팔고 있네. SDI, 삼바 팔고 있고, 네이버 좀 팔고 있고, 됐어요. 자, 뭐다? 닥터K가 관심있게 트레이딩하는 내지는 관심권에 있는 종목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몇개 없어요. 그죠? 코스닥. 저런 거 가지고 책한권 쓰는 사람도 있던데. 그죠? 외국인. 그죠? 외국인이 들어온 데 따라 붙어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하루 주춤하더니 오늘 다시 또 매수세 들어오고, KG 이니시스 이거 계속 들어와, 계속 가고 있는데, 오이 솔루션 5G죠. KMW가 있어요. 일단 자, 슈프리마는 강하게 갔다가 밀리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타이밍 한번 잡아볼 필요는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침에 무료 추천했던 종목 KMW 55,800원에 의견 드렸고요. 일단 올라가 있고, 셀트리온 제약 43,250원에 의견 드렸고, 일단 올라가 있고, 올라가다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8만원에 제시했는데 500원 까져 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는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큰 규모는 아닌데, 393억, 303억, 외국인 기관 코스피 매수해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99억, 121억, 일단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대 시장 일단 플러스 유지 중입니다. 자,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중국이 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니까 가능하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공산당 1인, 그죠?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휘청휘청하고 밑으로 꼬꾸라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잘못하면 나라가 완전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죠? 외국계 투자 이런 부분들 완전 끊겨버리고, 안 그래도 공장 부분 이런 부분들 재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성과급 더 지급하고 출근하면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할수 있는 경기 부양 정책은 다쓸 겁니다. 최소화되게, 데미지 최소화되게. 그것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급 준비율 인하 내지는 금리 인하 3.25%에서 3.15%로 낮췄고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 지원책 내놓고 있으니까 일단 중국이 오늘도 뭐 양호하게 위로 강하게 만약에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또 10시 반 이후에 강세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조금 더 치고 갑니다. 1192원. 미국 선물 일단 아직까지 양호. 참, 그죠? 참, 셀트리 못 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여기 바닥권으로부터 챙겨보자면 좀 올라왔거든요. 오늘 3일째 조정 인셈이잖아요. 여기부터 11일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3일째 조정이니까 며칠 더 기간 조정을 받는 것은 무리도 아니나 밑으로 푹푹 깨면서 크게 조정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인근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음봉 3개 째니까 오늘 좀 아래꼬리 땡기고 내일 추가 반등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양호한 상황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락 시간 한번 볼까요? 얼추 비슷한가 하기도 한데 계산 안 해봤습니다. 여기를 따지면 딱 맞죠? 11 거의 비슷해요. 여기 따지면 11일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했으니까 여기까지 봐도 돼요. 날짜가 매치 됩니다. 어느 정도. 그죠? 하나 더 알려드려 볼까? 여기도 12일입니다. 그죠? 상승의 날짜는 어느 정도 이러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일, 12일. 그죠? 조정 며칠 받았느냐? 한 6일 조정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일단 반등 시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한 5일 정도, 그죠? 오늘이 목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안에 적당하니만 여기 버텨주면, 18만원 버텨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시간적으로, 그죠? 봤을 때, 일목 균형표 저는 안 봅니다. 대신에 여기 시간에 대한 동기간 법칙으로 저는 여기 검정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정도 안에 안 밀리고 잘 버텨낸 다음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 빠르게 내일이라도 들어올리고 하면 더 좋죠. 그죠? 그럼 더 강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따블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죠? 그러면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 그죠? 여기부터 들어갔다 칩시다. 그죠? 그래도 그렇고, 여기 인근 저점 대비해서는 따블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죠? 기관도 슬 던지죠? 외국인도 어저께 던졌고, 여기를 퉁 하고 깨는 순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차익 실현 물량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대안으로 바이오 섹터는 셀트리온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게 예측할게요. 삼성전자는 냅둬요. 그냥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 그죠? 더 처지면 좀 곤란해요. 더 처지면 위로 강하게 반등 나와야 45,000 돌파하고 5만원권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MW는 일단은 6만원에 이 강력한 저항이 있는데요. 여기를 뚫는 순간 7만원도 보입니다. 7만원. 자, 5G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섹터입니다. 먼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먼저 조정받았고 이제 돌아서려고 자꾸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볼 만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1번 한번 눌러봐라니까. 디스코 혼자 누르네. 자, 현재 시장 상황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흔들렸으나 오늘 다시 반등 나오는 추세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 무리 없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도 현대차는 이제 관심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권역이다.
그죠? 자,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정몽구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배제됐다. 정을선 현대차 부회장 체제로 간다. 그리고 모빌리티라 그럽니까? 시내에서 이제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사업 영역 확대,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으로도 사업 영역 확대. 전기차는 확대는 아닙니다만 더 집중. 그렇게 봤을 때 현대차가 여기 넣으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물려도 가고만 한다면 여기 사 들어간 건 진짜 별 무리 없는데 중장기로 들어갈 만한 자리는 맞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휴대폰 삼성 갤럭시 G 그리고 S20 이런 신제품 완판된다. 그죠? 그런 소식들 때문에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고 오늘도 뭐 비교적 양호하고요. 삼성전자 연관돼서 반도체 소부장 오늘도 양호한 것 같고요. 5G 그만입니다. 현재. 자,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만 좀 약세 보이고 나머지 비교적 양호입니다. 자, 그 정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인터넷 결제 너무 잘 가. 와. 한 놓쳐버리면 못 들어가요. 너무 잘 가거든. 너무 잘 갑니다. 다나리가 너무 개별주라서 좀 그렇고, 그죠? 인터넷 결제 관련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서 갭 상승 한 부분은 조금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0.38% 상승 중이고요. 0.41% 상승 중입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세 계속 확대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기계가 던지고 있는데도 외국인 기관은 사 들어가고 싶어하는 종목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재 21일 코스피가 돌파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외국인은 선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오늘 하루만 현재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데 밑으로 크게 처진다 하더라도 전일에 종가 인근인 2,200 정도만 지켜낸다면 그죠? 큰 무리 없다. 다만 강하게 상승해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이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현대차 살짝 중장기로 들어가는 데는 별 무리 없습니다. 적립식, 나만의 펀드 식으로 적금 대신에 현대차는 한 달에 한 번씩 사 들어갈 수 있다. 그 의견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 가능하다 했고, 그 의견 아직도 변화 없습니다. 중장기. 여기서 사 들어가. 말씀드렸고, 중장기로는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근에 장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상당히 정신줄을 높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만 흔들림, 강한 시장에서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해주시면 수시로 하는 야간 방송 청취하시기 좋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에게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방송 많이 참고됐다 하시면 시청료, 닥터케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자,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닥터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